대양의 거침없는 활주자, 참다란 어때와 120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몰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빵 장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숱한 침입과 전쟁을 견뎌낸 고조 사람들의 지혜와 몰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아주로 윈도우를 만나러 환상의 섬 고조로 떠납니다. 나라 전체가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몰타는 스쿠버 다이버들에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필수 코스이자 꿈의 섬입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수도 발레타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세인트 폴스 베이.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코미노로 향합니다. 연평균 21도의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인 몰타는 사계절 내내 날씨가 따뜻하고 물빛이 좋아 1년 365일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다이버들로 북적입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인데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Yes, yes, yes. I remember. I got it already. You have it already. Everything. Is it but, here? But okay. Is it with you? Yes. In the meantime, I bring some papers so that you can fill in the papers. Yeah. Okay. Good. Yeah. I want to see the regulator. 바다에 들어가기 전 장비 점검은 필수. 장비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네요. 뭐 빠진 게 없는지. 여기 수온이 그렇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25도 정도라고 하는데. 추울까봐 수트를 조금 더 두꺼운 걸 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세인트 폴스 베이 향해서 오늘의 다이빙 포인트 코미노 서쪽에 있는 블루 라곤으로 가기 위해선 보트를 타고 15분쯤 더 가야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다이빙 들어가는 사람들 명단이랑 현재 공기가 얼마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You can write to tell me. Johnny. Yeah, yeah, yeah. 오늘 저와 다이빙을 함께 할 친구들인데요. 국적도 나이도 정말 각양각색이네요. Me and Alan.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다섯 명의 다이빙을 할 건데 각각 다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폴란드, 영국, 덴마크, 한국. 거의 다 각각 다 한 명씩. Essex in England. What's that? No, no. In Camino, yes, not in Malta. Diving is the main purpose. Yeah, why I moved down here. Yeah, it actually was, but then I got a job and then I didn't have that much time to scuba dive anymore. But I'm still trying to do as much as I can. 드디어 멀리 꿈의 섬 코미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미노는 몰타 섬과 고조 섬 사이에 위치한 3.5제곱킬로미터의 아름다운 작은 섬인데요. Morning everybody. Morning. My name is Alan and I'm from Denmark. I will be your instructor today. And our first time we will visit the 31. It's a very, very, very beautiful dive. 섬 가까이 다가가자 해안을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 절벽과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가 빚어낸 아치형 동굴이 장관을 이룹니다. 물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동굴도 아주 아름답죠? 그때 해안 절벽 위로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보통 바닷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위가 절벽이네. 절벽 위에 사람들이 그냥 일광욕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해변에서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코미노가 유럽 사람들이 꼽은 최고의 신혼여행지라더니 그 이유를 알까만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빙에 나설 차례. 해변에서 걸어서 다이빙을 하면 이제 좀 장비를 메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트 다이빙을 하게 되면 배에서 그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니까 입수하고 출수하기가 좀 편리하죠. 대신에 이제 배 위에서 장비를 좀 이게 메야 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빙에서는 좀 편해요. 이 빵은 뭔가요? The fish is coming to us and take it from our hand. It's very fun. 드디어 입수. 스쿠버 다이빙은 안전상 2인 1조의 짝 다이빙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한없이 깊은 블루, 그 투명한 바다가 고요히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코미노의 다이빙 포인트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난파선 때문인데요. 수심 21m. 시면의 바닷속에 숨어있는 난파선의 잔해가 시간을 잃어버린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번엔 바다 이끼와 해초들로 뒤덮인 배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난파선은 몰타의 해안 경비정이었는데요. 수명에 다하자 다이빙 명소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곳에 수장시켰다고 합니다. 빵을 좀 떼어주었더니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다이버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제 수심 40m,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난파선은 1958년 6월 몰타에서 첫 운항을 시작한 여객선 임페리얼 이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시간의 흔적까지 더해져 바닷속 생물들의 훌륭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수압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30m 이상의 딥 다이빙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난파선을 빠져나와 골짜기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자 조각상 하나가 마치 다이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성인처럼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무게만 13톤. 1990년 몰타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축복을 받아 지금의 이곳에 놓인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45분간의 짜릿했던 바다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Very nice. 물고기들이 야, 그 빵도 먹어요. 아주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
이 모든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입니다. 바다를 보면 진짜 마음이 넓어지는 게 같지 않으세요? 쿠미노에서의 다이빙은 아쉽게 끝이 났지만 쿠미노의 해안 절벽과 환상적인 물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볼타섬 북부에 자리한 서큐와항에서 페리를 타고 고조로 향합니다. 볼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고조는 면적 67제곱킬로미터,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작고 아름다운 섬인데요. 볼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역사 깊은 유적과 푸른 바다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 볼타섬과 고조섬 사이 이 바다가 이 배로는 한 20분 정도 밖에 안 걸리지만 실제 이 바다가 지중해에서는 가장 깊은 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반짝이는 지중해의 불빛에 취해 배로 달리기를 20여 분. 드디어 볼타의 푸른 보석 고조에 도착했습니다. 너른 평원 위에 볼타 특유의 나지막한 모래빛 건물들이 운치를 더하는 이곳은 고조의 중심 도시 빅토리아인데요. 성과 꼭대기에 올라가자 성당, 시장,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는 고조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Before the war there was very little, you know, as you can see the place it's all new. You know, that's all new. Mainly there was the main road and the houses from here and houses from here and around the church. 그때 정오를 날리는 대성당의 종이 울리자 마을의 크고 작은 종들이 일제히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퍼져나갑니다. 처음엔 작은 종이 땡땡땡 울리더니만 점점 큰 종으로 모든 교회가 다 종을 12시가 되면 종을 다 쳐요. 마치 섬 전체에 하모니를 듣는 듯한 그게 아름답죠. 메아리 치듯 섬 전체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종소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한편의 시가 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절만 존재할 것 같았던 고조의 과거는 의외로 아픈 전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적 위치상 지중해 요충지로 불렸던 고조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까지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려 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을 피해 마을 사람들이 피신해 살았던 지하 은신처를 지나자 이번엔 성곽을 둘러싸고 포진해 있는 대포들이 눈에 띕니다. 멈춰버린 시간을 쫓아 살아가는 도시답게 과거 유적은 요즘에도 종종 발견됩니다.
recently found some more holes in the ground that may be Bronze Age, maybe going back 3,000 years. We do not know yet. 마침 2주 전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었다며 저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관리인. 도착한 곳엔 작고 동그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마치 곡식을 저장했던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흔적들이 있어요. 거의 굉장히 발굴 작업 중이라서 그런데 그때 발굴된 어떤 도자기 같은 것들도 여기 좀 담겨져 있네요. In 1551, pirates took nearly all the population away into slavery, leaving the island very, very sparsely populated. To attract all the people back, they restored the citadel and at the same time, in 1600, dug out these three silos. That's about 7 meters across. That's about 11 meters high. They held enough grain, corn, to keep the population alive for about 200 days. 3,000년 전의 곡식 저장고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관리인을 따라 어둡고 긴 통로를 들어갔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거슬러 오르자 갑자기 널찍한 공간에 하늘 높이 솟은 천장이 나옵니다. 곡식 저장고 사일로입니다. 곡식도 저장을 했었고 저쪽에는 물을 저장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놀래라. 울림이 상당히 좋아요. 네, 아, 엄청난 양의 곡식이 아마 저장되지 않았겠나. 이 정도의 공간이면. 오랜 시간 동안 숱한 침입과 전쟁을 견디면서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강한 돌처럼 견고해진 고조 사람들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이 평범한 바닥 아래 거대한 곡식 저장고가 세 개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아, 이게 그냥 걸으면 이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성벽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밑에 큰 곡식 저장소가 있었던 그 사일로의 지금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웨더 is better. You see Sicily, which is early over the horizon. Wow. Yes. This is the best view to find Sicily. 전쟁이 나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피신했던 사람들도 떠난 고향을 잊지 못해 다시 돌아온다는 섬 고조. 오랜 세월 갖고 온 삶의 터전과 문화유산에 대한 고조 사람들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 섬엔 아득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칼립소 케이브. 아. 아, 여기는 호머가 지은 대서사시인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인 이제 율리시스가 여기를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난파된 이제 곳이래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동굴에 살았던 칼립소라는 요정이 그 율리시스한테 반해서 집에 못 가게 7년 동안이나 이 동굴 속에다가 감금해 놓고 이제 혼자 이제 짝사랑했겠죠. 그런 전설이 여기 깃든 곳입니다. 그 전설의 흔적을 찾아 떠나온 길.
그런데 이따는 동굴은 보이지 않고 애꿎은 길만 이어지네요. 아, 동굴이 여기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여기서 그 칼립소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겠죠. 잘 닦아놓은 길 아래 묵직한 바위들 사이로 좁은 틈새가 보입니다. 칼립소 동굴입니다. 이 작고 볼품없는 동굴이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놀랄 뿐입니다. 아직도 이 아름다운 섬 어딘가에 신들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 중간에 조그만한 해변. 작고 아다버가 참 이쁘네요. 깊고 푸른 빛깔의 지중해와 반짝이는 모래, 눈부시게 투명한 하늘, 바람, 햇빛, 그 모든 자연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바다로 향합니다. 올타 사람들도 고조를 최고의 휴양지로 꼽는다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율리시스가 난파된 그 해변이라고 하네요. 아, 근데 모래 색깔이 무슨 황토가루 같아요. 색깔이 카레 가루 같기도 하고. 밀물과 썰물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동안 수천 년 시간의 무게는 천혜의 비경을 만들었습니다. 해안의 거대한 기암 절벽을 따라 독특한 풍광의 절경을 이루는 곳 위에니 베이의 천일염전입니다. 오랜 세월 바닷물이 수천만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몰려왔다가 나가는 동안 지중해의 햇볕과 바람은 작은 직사각형 염전에 고인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자연의 결정체인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오, 여기 벌써 소금이 생겼네요. 작은 염전과 염전 사이를 걷다 보니 하얀 알갱이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이런 알갱이들이 모여 소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올랐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더 이상 소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되게 신비롭습니다. 와, 결정을 뜯었어요. 살얼음 같은 건데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솜사탕 이렇게 짠 맛인가요? 맛있어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중해의 햇빛과 바람, 거친 파도가 빚어낸 땅, 그 광활한 자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자연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기분입니다. 그렇게 신들과 대화를 나눈 듯 황홀했던 고조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조는 볼타섬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이지만 본섬 못지않은 풍부한 볼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야트막한 고개를 몇 개 넘어 고조섬 동쪽 끝 드웨이라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바다로 뚝 떨어지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 절벽 끝에 섰습니다. 푸른 창을 뜻하는 아주르 윈도우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아치형의 거대한 바위. 뒤로 보이는 바다가 마치 창밖으로 내다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시장에서는 저기 가려면 빙빙 돌아가야 되지만 이게 물속이라 그러면 그냥 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죠. 연중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 고조인데 오늘은 바람도 제법 세고 구름까지 잔뜩 꼈네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자 오랜 세월 지중해의 거센 파도와 빗물에 침식된 바위가 해안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와, 여기 바위 위에 웅덩이도 있네. 웅덩이가 아니고 선녀탕 같아, 선녀탕. 자연이 깎아 만든 한편의 진귀한 예술 작품이랄까요? 이곳에는 바위에 얽힌 기이한 풍물이 내려오는데 성 요한 기사단이 귀한 약으로 사용했다는 버섯 모양의 식물이 자란다고 해서 바위 이름도 펑거스 록이라고 지었답니다. 아주르 윈도우가 유명한 이유는 일명 블루홀이라 불리는 수직 동굴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동굴 아래쪽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선 보통 이곳에서 입수를 하죠. We go down the blue hole and you see this wall. This wall continue till 6-7 meters. So we go down in the hole and then we swim out. Okay. We swim out and we follow the reef on our right. If some sun will come and visibility will good, you can see the window. 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간략한 브리핑을 지금 막 들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세계 각국에서 온 다이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A lot of people is coming here only for diving. Coming here a week, dive here a week, go home again. About 10% of all tourists that are coming on Malta every year is only coming for diving. 날이 좀 흐려서 이렇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 좀 쫙 들어와주면 동굴 속에서 햇살 쫙 비치는 거 지금은 멋있거든요. 센 파도가 몰아치면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은 다이빙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그런데 설상가상 비까지 옵니다. 사계절 내내 화창한 날씨로 유명한 고조에서 소나기라뇨. 그 사나운 바닷속에 드디어 몸을 던졌습니다. 비구름이 몰아치던 바깥 세계와 달리 바닷속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육상에서는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아치형 절벽도 가뿐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스쿠버 다이빙의 진짜 매력이죠. 이제 16m 바닥까지 내려가 아주르 윈도우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지형은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블루홀과 해저 동굴들이 몰려있어 볼타 섬에 있는 60여 곳의 다이빙 포인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코스로 유명합니다. 바다로 통하는 거대한 창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머리 위로 아련히 보이는 아주르 윈도우, 그 아래를 지나갑니다. 아주르 윈도우를 통과하자 이제 깊고 으석한 해저 동굴이 나타납니다. 미지 세계, 그 거대한 지구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탐험가가 된 기분으로 조심조심 동굴 속을 살펴봅니다. 이런 동굴에서는 자칫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듯 수직으로 뻗은 거대한 푸른빛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블루홀, 그것은 제가 가본 가장 경이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길이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